한파가 끝난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KTX 오송역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얼었던 우수관이 녹으면서 물이 새는 건데 개통 초기인 10여 년 전부터 발생한 누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동 HCN 황정환 기자입니다. 우수관 옆으로 수도꼭지를 튼 듯 물이 줄줄 셉니다. 물이 타고 흐른 곳에는 시설 장비인 스피커도 있고 바닥에는 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KTX 오송역 승강장 모습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지나가고 날씨가 풀리면서 지붕 위 쌓여있던 눈이 녹아 우수관을 따라 흘러야 하지만 이음새 부분들이 터진 겁니다. 역사 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바지통이 놓여있고 그 주변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송역 곳곳에서 탑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계속 새고 그리고 또 날씨도 추운데 여기 바닥이 얼어가지고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좀 뭐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대중교통이에요. 뭐 자기 집이 있다면 치지 꽂혔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죠. 문제는 KTX 오송역이 지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가 오거나 한파가 지나가면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과거보다 많은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황. 이번 누수와 관련해선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파되어 흘러내린 부분이 뭐 특별히 안전과 관련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동파된 곳으로 임시 조치 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분기역으로 중부권 관문역 역할을 하고 있는 KTX 오송역. 잦은 누수로 인한 고객 불편이 이어지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KTX 오송역 연간 이용객은 622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8% 급감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